보자. 어, 양파를 굉장히 네. 많이 가져오시네요. 뭐 하시려고요? 요리를 좀 하려고요. 어, 요리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. 어, 양파를 통째로. 어, 네. 껍질도 까지 않고 어. 그냥 통째로. 아, 이게 양파물이 몸에 체온도 올려주고 어. 노폐물도 빼주고 되게 좋대요.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엄마 물처럼 좀 드시라고. 야, 이런 날도 있네. 야, 효녀네. 양파물 우리 어머님을 많이 드시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.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또 하니까 나도 또 너를 위해서 뭐 하나 만들어줄게. 따님은 엄마를 위해서, 그리고 엄마는 따님을 위해서. 어머니는 지금 또 뭘 만드시려고 그래요, 언니? 당근 케이크인데 살찔 걱정 안 해도 돼. 케이크인데 어떻게 살찔 걱정을 안 해요? 밀가루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.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케이크를 만들지? 어? 사과. 뭐지?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. 스푼만 해줘. 계란도 여기다가. 어? 계란? 좀 갈아버리는 거야? 케이크니까. 이게 뭐지? 아니 어떤 케이크가 탄생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. 8분이라고요? 야, 그새 양파물이 잘 끓었네. 어떤 맛인지 궁금해. 있다고? 자. 어머. 그래도 제법 모양이 괜찮네. 밀가루가 안 들어갔어요? 아, 밀가루 안 들어갔어요. 아이고. 모양도 예쁘네요. 야.